왕국을 누가 지금까지 다스렸냐? 요게. 요게. 여의주 지휘에 있었죠. 사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탄식과 아픔과 눈물과. 지금까지 눈물을 흘렸던 게 뭐냐? 사망을 당했던 게 이놈 때문에. 애통을 당했던 게 이놈 때문에. 복을 해왔던 게 이놈 때문에. 용이 하나 끝나니까 인간의 저주가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왜냐하면 금방 했는데도 찾으면서 까먹더라고. 몇 장이라 했지? 1장 했는데도 또 까먹어가지고 자기가 말해놓고도. 20절 봅니다. 20절. 20절 자 시작.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너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과. 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언서는 비밀서예요. 비밀문서예요. 왜 비밀이냐? 모르니까. 사람이 모르잖아요. 또 왜 비밀로 하느냐? 용이 모르게 하려고 비밀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 마귀를 잡을 용을 잡으려고 쳐놓은 구물이거든 이게. 하늘에다가 용 두루게 해가지고 잡불거든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사자라고 하죠. 일곱 사자. 거기서 말하는 일곱 교회라는 건 어떤 건물적인 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거는 저는 무슨 교회 이런 교회라 하지만은 한자의 의미는 가르칠 교자의 모을해자입니다. 모을해자. 모아서 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절에도 사람 모아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교회지. 모아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가르치냐? 요 일곱이서. 그래서 일곱 교회의 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 가르칠 게 있는 모양이죠. 근데 비밀이랍니다. 그래서 일곱 별인 일곱 사자가 있는 이곳이 일곱 별이 있는 집이라 해가지고 뭐냐? 칠성당이거든. 칠성당. 이곳이. 칠성당의 실체가 이곳입니다. 이거. 근데 요게 이제 그 우리나라 예언서에도 있기 때문에 이걸 노래한 거예요. 요들이 와야 이제 종교 말년이 이들로 인해가지고 이제 이 예언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별이 있는 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별이? 하늘에 있죠, 하늘. 그래서 이 장소가 하늘이 하늘. 그래서 신이 용을 잡기 위하여, 펼쳐놓은 요 하늘에서 종교 말년에 종교 마지막 신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예. 자, 12장을 가봅니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자, 오늘은 보시고 그러려니 하시면 돼. 희한한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1절, 2절, 시작.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을 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대요. 희한한 여자네. 그래서 지옥에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문자적인 여자가 아니라니까. 이 여자가 그냥 남자 여자 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발에는 또 달을 신었네. 달. 그 다음에 열두 별을 또 쓰고 있어. 해, 달, 별을 아주 입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더 가관인 거는 이 여자가 이제 여기 하늘에 일곱 별이 있는 이 칠성당 하늘에
세달 별을 잇고 있는데 임신을 했네.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예, 이 여자가 뭐한 거요? 임신했어, 임신. 임신을 했는데. 20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오늘날 이루어질 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어디서 임신한 거요? 하늘에서 뭘 입고 해를 입고 뭘 신고 알을 신고 뭘 쓰고 열두 별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희한한 여자네. 그리고 이제 아이를 하나 날라가는데 이제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자, 시작. 요한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연류관이 있는데. 하늘에 이 여자가 있는데 또 자세히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는데 용이 있는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 개라는 거예요. 용 대가리가 몇 개라고요? 용 대가리가 일곱 개래. 또 뿔도 나 있네. 사슴뿔 두개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일곱 개네. 얼마나 쳐박았는지 막. 크 붉은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맨 처음에 6000년 전에는 쪼만했거든요. 미꾸라지가 같이 쪼만했어. 뱀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뱀. 이온 인류를 다 삼켜 쳐먹어가지고 띠룩띠룩 살이 쪄가지고 막큰 붉은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양 예언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라자수. 사라자수. 소두무죠. 7도씩.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나를 죽이는 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나를 죽이는 자가 누구냐? 소두무죠. 대가리가 작고 발이 없어. 발이. 근데 뭐냐? 대가리가 일곱 개고 뿔이 열 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이게 뱀입니다. 뱀. 뱀. 소두무죠. 대가리가 작아. 대가리가 작아요. 발이 없어. 근데 뱀 중에서도 무슨 뱀이냐면 독사입니다, 독사. 뱀도 아주 독한 놈들이에요. 7도 10가. 그래서 여기 예언서에는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거든. 용대가리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경서에는 뭐라고 되냐면 용들의 머리를 파쇄해버리겠다 이래 돼 있거든. 용들의 머리. 용들의 대가리. 파쇄, 빠사불겠다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인간의 철천지 원수. 그러나 사람이 최 무식하니까, 천문이 막혀 있으니까, 알 수가 있나? 하늘을 아나? 땅을 아나? 갈 길을 아나? 후진할 길을 아나? 몰라 아나? 이거지. 천지간에 캄캄하기만 하지. 배우려거나 좀 해야 될 긴데, 이건 배우려고 왔죠, 그죠? 배우려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는 시대가 어느 시대가 오는지 붉은 큰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 뿔이 열이다. 여러 머리에 면류관이 있고 꼬리가 있죠. 그 꼬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별 3분의 1을 12장 12장 몇 절입니까? 4절. 그 용꼬리는 또 얼마나 큰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그래요. 요 내용하고 재밌는 내용 하나 읽어볼게요. 6장 가면 6장. 자, 12절부터 시작.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하늘이 그냥 말려가버려 막 별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김동희가 노래 부르는 게 그 노래예요. 계시록만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 벽오동 신문 뜻은 봉황을 보셨더니 어이타 봉황이 조물주를 말해요. 조물주를 봉황 꿈이었다 노시뇨 하늘아 무너져라 와뜨뜨뜨뜨 잠벼라 쏟아쳐라 하늘이 다 요 하늘입니다. 요 하늘 용꼬리가 별들 다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질 때 솟아날 구멍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뭐냐? 예언서에 있는 말을 민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똥가리만 갖다 얘기하니까 뭐 어디 얘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요. 칠성당에 애 날라달라고 하는 게이 아이지. 이 여자가 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가 소망하는 게요 아이가 난다는 거지. 지하에 낳아달라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거기가. 네? 그러니까 종교를 모르니까 자기한테 되는 거예요. 지가 이 여잔가? 이 여자에게서 아이가 나야 되거든. 이 여자에게서 아이가 왜 나야 되냐면 이 아이가 나야 용을 잡아요. 용을. 그래서 용은 이 아이가 나서 자라면 지금 대가리가 깨지는 줄 아니까 이 아이가 날 무렵에 들어갑니다. 나면 바로 먹어보려고. 그래서 용이 뭐 한다? 승천한다 그런 거예요. 승천. 이 하늘입니다. 이 하늘.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여기 이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12장으로 가서 4절부터 시작.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뭐하고자 하더니 삼키고자 하더니 이거 먹으러 들어갔다니까 이 아이를 왜 귀신같이 알고 들어간 거거든. 이 아이가 나면은 지가 죽어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들어간 거야 이판 사판 낳고자 하더니 5절 봅니다. 자 5절 자, 시작.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이 아들이 이 아들 장차 뭘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여자 낳으면 큰일 나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아들 낳아달라 하는 거예요. 이 남녀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러면 만국을 누가 지금까지 다스렸냐? 요게 여유주 지 입에 있었잖아. 사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탄식과 아픔과 눈물과 제발 좀 같이 좀 가져주세요. 이거 알아야 돼. 철천지 원수. 근데 이 여자가 낳은 이 아이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한다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 아이가. 이 아이가 누구냐? 이거죠. 그 용은 원래 어디서 살아, 용은? 용은 원래 바다에 살잖아요. 자, 13장을 봅니다, 13장. 진짜 바다에 있는지 없는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누가? 한 짐승이 뿔이 몇 개?
머리가 몇 개? 뭐라고 그래 12장에서는? 큰 붉은 용. 그래서 용이 어디가 있다고 그래요? 바다. 용이라고 하는 이 용이라는 이 드래곤이 그리스어로 드라콘임 드라콘. 아, 바다의 큰 뱀. 뱀, 용 같은 의미거든. 그런데 이게 저 동해바다, 서해바다 그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저 바다에 대고 용왕님, 용왕님 하면서 풍어제를 지내고 용왕제를 지내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식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모르니까. 다 이름 속에 용자 넣어놓고 그냥. 지명에다 다 용자 넣어놓고 막. 온천지 용용용 하죠. 어리석으니까. 돼지가 복 주는 줄 알고 돼지 꿈 꾸면 좋다 하고. 돼지가 복 주는 존재입니까? 용이 복 주는 존재입니까? 저 흉측한 것들이. 뭐라고? 용왕님, 용왕님 죽도록 섬기고 지옥에 간다니까. 성격에는 죽도록 종교생활 한다고 죽도록 하고 지옥은 지옥대로 가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옥 가서. 그 누구를 하소연하겠어요. 공부하라니까. 공부밖에 없다니까. 공부하셔야 네. 공부하셔야 돼.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았고요. 몇 살인데 많다 그런 거예요. 나이가 더, 몇 살이야. 한 100살이나 되는 거예요. 요즘은 60대 70대도 이렇습니다. 이래. 70살이 이러잖아요. 80세 이렇게. 미스터 코리아 나오고 울잖아요. 60세 때 여자분도 잘 가꾸면요. 아가씨인 줄 압니다. 진짜요. 잘 갖고 놓으면 진짜 아가씨인 줄 안다니까. 아니, 근데 스스로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서 그냥 부시시하게 그래 다녀서 그렇지.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도 있잖아요. 이게.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다.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칠성문화, 칠성문화. 칠성당. 북도 칠성.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와 함께 각각 대히트를 쳤던 노래가 있어요. 강원도 아리랑. 제가 그걸 한번 불러드릴게요. 강원도 금강산 12,000봉 팔남구암자 유점사법당 뒤에 칠성당에 모두 모여 팔자에 없는 나들 달라달라고 백일청성을 말고 다관객지외로 떠난 사람 활세를 마소 정선읍의 물나들이 흙풍선이 골골대는 사시사철 물거품을 안고 빙글빙글 뱅글뱅글 요리조리 조리요리 비비페 뱅글 돌아가는데 우리 집에 그 사람은 돌아올 줄 모르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찬찬찬찬 강원도 금강 이렇게 나간 노래 있거든. 감사합니다. 아이고 땀나네 땀나. 기억나시죠? 네. 네? 7080 다 기억날 거 아닙니까? 하천아. 경쾌하게 강원도 금강산 12,000 왜 12,000봉인지 배우면 압니다. 금강산 팔남 구암자 유점사 법당 뒤 칠성당에 모두 모여 팔자에 없는 아들 달라달라고 백일 청성 딱 또 백일이네 말고 거기서 애 낳아달라는 게 자기 이하이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 여기 용이 여기 들어오거든. 용이 이렇게 용이 들어와. 그래서 지난번에 한자를 한번 써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삼인이 삼인 삼인 여자 요 아이 용 삼인이 한 자리에 서는 날이 있어요. 서 요때가 크게 기랄 운세다 이 말. 요게 저 예언서가 이루어져야 돼.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세 사람이 와. 이렇게 이 올레자입니다. 아주 중요하거든 이게. 요 용하고 이 여자의 이 아이하고는 원수지가 아닙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12장 6절. 12장 6절. 자, 시작.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어디로? 광야로 뭐합니까? 누가 오니까? 용이 오니까. 누구 놔놓고? 미쳤나 이게. 예? 아무리 겁나도 그렇지. 얘 놓고 집 나가버리면 되겠어요? 나가버렸잖아요. 이 여자는 못된 여자입니다. 그럼 여기에 용하고 아이하고 남았거든? 피터리에 싸우는 거라, 도리.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에 이 아이에게 누가 오냐면은 하늘의 모든 신들이 여기 다 옵니다. 그 중에 가장 싸움 잘하는 신이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미카엘 들어봤나 모르겠네. 가장 싸움 잘하는 신이 미카엘하고 그에게 속한 모든 신들이 다 와. 그리고 이 용하고 용에게 속한 모든 귀신들이 다 옵니다. 어디에? 여기 칠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2판, 4판. 둘 중에 하나 끝나는 거거든. 신들의 세계에서 전쟁이 끝나야 인간 세계에서 전쟁이 끝나거든요. 7절 읽어봅니다. 7절. 7절. 시작.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래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이게. 하늘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으니. 요걸 이름하여 이제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신들의. 요즘 영화에 부쩍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영화에 신들의 전쟁. 신과 함께 타이탄. 드라마도 신과 관련된 드라마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여기 미카엘이 여기 오거든. 그의 사자 모든 신들 용과 그의 사자.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싸움이 이제 큰 싸움이 붙는 거야. 팍 붙어가지고 이놈이 지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쫓겨나. 쫓겨나죠? 9절 한번 봅니다. 9절. 9절 시작.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다 미혹시켰다 이 말이에요. 지가 신인 것처럼 하느님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부처님인 것처럼 알라인 것처럼 상제인 것처럼 천지신명인 것처럼 전부 대단한 자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놈이 용이 만약에 자기 시대라면 용을 욕하고 막 용 대가리 깨버리고 간다면 바로 간다니까 바로. 이놈이 가만히 있겠어요? 겁나는 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 그래서 여기 아이가 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칠성당에서 이 아이가 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어. 그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럼 이제 쫓겨나가지고 쫓겨나가서 도망갔는데 그러면 가만 내비두냐?
안 내버려들죠. 기어이 쫓아가가지고 작살 내는 거지. 여러분 작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나를 독사가 나를 물었다 그러면 에? 병원 가야 돼? 나는 일단 병원 나중이고 일단은 빨리 응급처치는 빨리 해야 되겠네, 그죠? 얼른 칼로 째가지고 그냥 쭉쭉 빨아가지고 그냥 독을 빼내고 그리고 뱀이 지나간 자리로 그냥 막 쫓아가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불로 구워먹어버려야지 아주.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습니다, 이게. 자, 요걸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을 봅니다. 1절부터, 자, 시작.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누구를 보느냐? 20장에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있는데 무적행 열쇠. 이게 지옥 열쇠입니다. 무적행이 지옥이거든요. 무간 지옥이에요. 지옥의 열쇠. 감옥에 가면 간수가 그죠. 감옥 열쇠 갖고 있죠. 그래가지고 죄수를 갖다 딱 넣잖아요. 이렇게. 자, 들어가. 이름도 안 불러. 몇 번. 들어가. 들어가, 임마. 착, 잡아버리죠. 이 천사가 지옥의 열쇠하고 뭘 가지냐. 큰 쇠사슬을 가자. 요것도 실제 열쇠가 아니에요. 잉? 쇠떼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큰 쇠사슬이라니까 또 뭔 또 그냥 쇠사슬 이 그래가지고 이 영물인데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천왕은 막 뭐 삼지창 막 이런 거 칼 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근데 여기 이 천사가 불교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 사천왕 중에 하나라니까요 한 천왕이 용을 잡았잖아요 용을 여의주를 탁 뺐잖아요. 보세요. 지금 용의 시대가 갔다니까. 용의 시대가. 대통령 집무실에 용 내려오고 봉황이 있잖아요. 봉황. 곧 만원짜리에도 용 끝나고 1월 5봉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황실, 왕실에만 있던 문양이 지금 어디? 짜장면집. 조폭 등거리에다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서 사라지는 거예요. 볼장 다 본 거라니까.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잡아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무적행이라는 것은 글자로 본다면 밑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무한지옥. 끝도 갓도 없는 지옥에 쳐넣고 그 위에 인봉해서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놈을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 자식이 어떤 놈이냐면은 이게 경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거짓의 아비라 돼 있거든요. 거짓말장의 예비. 모든 거짓말에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기 사람들이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안 했다 하잖아요. 지가 죽여놓고 안 했대. 훔쳐놓고 안 훔쳤대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종교 거짓말, 종교. 종교 거짓말은 뭐예요? 길을 탁 바꿔놔버리거든요, 길을. 열차 레일을 탁 바꿔버리듯이. 극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옥을 극락으로 딱 바꿔놔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천년 동안 이제 가둬놨네? 그 천년 뒤에 잠깐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천년 뒤,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 공부해보세요. 인간사가 지나간 역사가 수천 년이 훤하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계가 훤하고 신의 세계가 훤하고 동서남북 신통방통 다 이리 된다니까요. 깨달아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알겠습니까? 깨달아 보시라니까요. 맨날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지 말고. 언제까지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절만 봅시다. 이제 용이 잡혔어. 21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1절부터 시작.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걸 송구영신이라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늘, 이거 처음 땅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바다, 이 바다, 이 바다, 저 동해바다, 서해바다가 아니고 이걸 아니에요. 바다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이제 이 천상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불교 같으면 무슨 산으로? 수미산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거든. 나라가 임하는 거라니까. 끝에는 지우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천상처럼 불밝혀라 그러잖아요. 천상처럼 불밝혀 떠나간 그님이 다시 돌아온다. 이 악신은 잡히고 선한 신이 오는 거야. 이것을 송구영신. 옛것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바로 뭐냐? 입춘대기랄 시대요. 복을 받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4절부터 봅니다. 4절 시작. 예, 이제 여기 오니까 뭐를 모든 눈물을 근회시키시며 그 다음에 사망이 없대.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예. 용이 하나 끝나니까 인간의 저주가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눈물. 지금까지 눈물을 흘렸던 게 뭐냐, 이놈 때문에. 사망을 당했던 게 이놈 때문에. 애통을 당했던 게 이놈 때문에. 곡을 해왔던 게 이놈 때문에. 다 곡을 해왔잖아요. 나면서도 곡, 살면서도 곡, 비행기 사고 나도, 아이고, 건물에 불나도, 아이고, 내 자식 죽네. 병원에서 이리 죽어가고, 저리 죽어가고. 지금은 뭐 곡소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지금 병원에 가서 저기 저 장례식에서는 이제 곡소리는 안 해. 잘 안 하대. 수명도 길어지고 갈수록 대신 누가 곡할 때가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왜? 이 지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미치는 거거든. 아픈 것이 다시지 아니야. 이것만 없으면 좀 살만하겠죠, 그죠? 이것만 없으면.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종교가 추구하는 거는, 아이고, 몇 평짜리 집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신이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모든 인간에게 이제 복된 때가 있다고, 복을 받는 때가, 다 저주가 풀리는 때가 있다니까. 그것을 알게 하고, 그 때를 알게 하고, 그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경전이라니까. 지금은 알아야 될 때입니다. 알아야 될 때. 아시겠죠? 네. 성경은 내일도 가져야 됩니다. 네. 오늘만 보고 안 가지면 안 되고, 예, 거기 이제 계속 그 내용을 찾을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면 이제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됩니다.